네, 이번에 멤브레인 스트럭처에서 볼 거는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모서리 부분이 없고 아주 부드럽게 이 잡아당기고 있는 이 부분이 모서리 없이 부드럽게 돼 있는 형태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우리가 앞서 했던 내용을 보면, 네, 앞서 했던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커비로프트를 주면, 네, 형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쭉 당겨진 이 느낌이 모서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네.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모서리가 이렇게 꺾여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좀 다르게 하시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당겨진 느낌은, 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모서리가 안 생기려면 얘가 부드럽게 곡선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법으로 제가 생각한 게 이렇게 할 거예요. 얘를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지금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같이 맞춰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12로 놓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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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쵸? 그리고 센터점, 그리고 이제 얘를 같이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센터까지 해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얘네를 복사해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 곱하기 5 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얘를 다 선택하고 똑같이 커비로프트를 줍니다. 그러면 네, 아주 부드럽게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죠? 아이고. 네, 다시 한번. 만들면서 생각한 건데, 굳이, 네, 이 커비로프트 안 만들고, 네, 그냥 뭐, 팔로움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드셔도 될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인터섹트 할 건데,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얘를, 네. 네.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리엔트 페이스가 계속 활성화가 안 돼서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다시 새로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잘안 되면 저장하고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될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얘는 네, extrude line 진행을 해주고요. 뭐 리버스는 할 필요 없고 네, 그룹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된 상태로 쭉 아래로 내려서 마우스 클릭해서 네, 얘하고 뭐 밑에 있는 거 같이 선택한 다음에 intersect face with 모델이나 셀렉션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바로 네, 이렇게 네,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빼보면 네, 이런 형태로 네, 만들어졌죠. 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FFD 박스를 순서를 FFD를 여기서 주셔도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얘를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했듯이 네, 여기서도 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다가 그 똑같은 길이에 이렇게 대고 그릴 수 있는 어떤 아크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를 네, 똑같은 센터에서 네, 옵셋을 해서 여기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여기 있는 포인트를 자, 이렇게 하고 무브로 여기를 잡아주고 로테이트로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맞춰주고 로테이트해서 얘를 여기다가 맞춰주면 네, 좀 규칙적으로 네, 형태를 움직일 수가 있죠. 네, 지금 제가 스냅이 지금 잘못 먹어서 조금 아주 독특한 형태가 됐네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네, 지금 얘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어졌는데 이거는 다시 잡아서 무브로 여기다가 다시 맞춰주면 네, 정상으로 돌아오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앞선 영상들의 내용과 합쳐서 좀 다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